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캥거루지가 살고 있는 케이지를 최대한 산만 환경에 맞게 한번 꾸며볼 건데, 뭐 간단하게 준비물. 자, 그럼 준비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냐면, 자, 머릿속으로 나는 어떤 케이지를 꾸미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스케치도 해보고, 머릿속으로 한참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사육장을 꾸미는데 뭐가 필요할지 곰곰이 생각을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 레이아웃을 잡을 유목, 돌을 고정시킬 찰흙. 자, 뭐 우레탄 폼이나 실리콘으로 돌을 고정시키거나 유목을 고정시켜도 되지만, 아무래도 캥거루지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갈가도 무해한 100% 갈거든요. 갈가도 무해한 찰흙으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벽이나 유리에 고정하는 게 아니고, 돌과 돌을 그냥 흔들리지 않게 붙여주는 정도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우레탄 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찰흙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사막에 자연스러운 건초를 더해줄 풀. 이거 공사장 옆에서 뽑아왔는데, 뭐 이런 풀도 뽑아보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풀인데, 이건 지금 뿌리 쪽에 다 흩어져가지고, 요거는 못쓸것 같아요. 자, 뽑을 때는 여기 뿌리 쪽을 잘 살려가지고, 뿌리 쪽을 잘 살려서 흙을 탈탈 털고, 한 일주일 말려주면 됩니다. 얘는 지금 한 열흘 정도 말랐는데 아직 초록 색깔이 남아있네요. 하지만 물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바짝 말랐죠. 자, 그리고 사막 모양의 백스크린. 자, 뒷부분은 보통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에 겉멋이죠. 우레탄 폼 쏘고 실리콘 쏘고 유목 같은 거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백스크린 벽을 꾸미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캥거루지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다 갈고 물어뜯고 파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유리면을 만들 수 있도록 백스크린. 이거는 돌. 자, 뭐 비싼 거 사서 쓰면 좋지만, 이거 무순암이라고 하죠, 이거? 흔히 많이 있는 건데, 저는 요거 좋아하는데, 하여튼 집 앞에서 몇개 주워 왔습니다. 자, 유목도 주워 온 거, 풀은 뽑아 온 거, 돌은 주워 온 거. 그리고 여기 건초들은, 건초. 제가 써보니까 오차드 건초입니다. 자, 오차드 건초는 제가 써보니까 제일 그나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 오차드 건초를 캥거루 집 아래에 깔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뭐 칩시사에서 나온 건초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는 나무 뿌리 아래에 둥지를 튼 캥거루지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레탄 쏘고 실리콘 쏘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찰흙을 채워 넣어 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아야, 쌍! 아, 쑥! 자, 금방 타이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자,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자, 위에 우리는 모래가 깔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면 이 돌하고 비슷한 색깔로 색깔이 밝아지기 때문에 더 괜찮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 이제 움직이지 마라.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돌 사이사이를 메꿔줍니다. 자, 한 손으로 작업하기 힘드니까 후딱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찰흙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찰흙으로 눌러놨음에도 불구하고 돌하고 비슷한 색깔이라서 별로 많이 보기 싫지가 않죠? 뭐, 너무 대충 작업한 것 같지만, 뭐 어차피 다 모래를 덮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캥거루지는,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자, 캥거루지는 아마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찰흙 사이사이를 모래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말랐을 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찰흙이 금방 드러나겠죠. 맨날 파고 그러니까. 자, 찰흙을 모래로 눌러준다. 여기 모래는 바닷가에서 퍼온 모래예요. 항상 자주자주 새 걸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각오를 하시고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캥거루지를 여러 번 키워본 결과 캥거루지는 이렇게 모래에서 사는 것보다 건추에서 더잘 삽니다. 자, 이제 모래를 한번 다 깔고 여기 나무 밑에 건초까지 집어넣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캥거루지를 한번 이 밑으로 들어갈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캥거루지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 5차드 건초로 둥지를 만들어줬고, 뭐, 돌이며 나무며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캥거루지를 넣기 전에 다른 동물들도 한번 잠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막 생물에 활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니까요. 자, 피터슨 밴디드 스킹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쁘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금방 사바나 모니터를 한번 넣었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있는 친구들은 레스터 조보아가 아니고 자이언트 조보아, 그레이트 조보아입니다. 자, 역시 캥거루지는 모래죠.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찾아 들어가려나? 자, 이제 내일 아침에 왔을 때 나무 밑에 다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성공인 거죠. 아참, 밥그릇. 자, 캥거루지는 물을 따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물그릇은 필요 없지만 밥그릇은 하나 넣어줘야겠습니다. 자,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왔다, 엄마. 자, 이상입니다.